넓은 주방, 넓은 거실, 심지어 통 베란다는 6m가 나와요. 와, 초대방, 3번 방, 2번 방, 안방까지 다 커요. 주차 공간은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100%.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미추홀구 주안동 팀장 백검입니다. 오늘 현장은 한계동 20층 149세대 신축 도청 아파트고요. 1호선 주안역 역세권에 1층에 상가도 입점되어 있어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보실 현장은 1호선 간사역 도보 10분, 1호선 주안역도 도보 10분, 더블 역세권이자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 1층에는 상가가 입점되어 있어서 생활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하고요. 넓은 평수와 시티뷰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또 다르게 좋아하는 타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가소등 버튼이 있고요. 신발장 키 큰 창 4칸에 밑에 띠용 시공, 그리고 전실 깊이가 깊고 한명동 슬라이드 중문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일단 내 욕실이 너무나 예쁘게 시공해놨습니다. 자, 호텔식이겠죠. 자, 보시면 이쪽이 세면대 공간, 그리고 안쪽은 샤워 공간이에요. 샤워 볼 수 있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1창이고, 그리고 뒤로 살짝 빠져주시면 앞에도 이게 문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볼일 보는 공간인데, 안으로 들어와서 붙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죠. 아, 이렇게? 네. 욕실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오, 이런 거 너무 편하잖아요. 어, 그쵸. 누군가 씻고있을 때 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번엔 3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인데요. 사이즈 남다르게 나왔습니다. 진짜 넓어요? 네, 3.3m, 2.6m 나오고요. 이쪽이 11자니까 11자 장을 짤 수 있고, 침대, 책상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데 채광 정말 잘 들어오고요. 이쪽 벽면을 보시면 채광 들어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3번 방이 진짜 커. 자, 이렇게 3번 방 보실 거예요. 이번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공간 제가 좋아하는 구조죠. 다 동선 좋게 D자 모양인데 양문형 냉장고 자리, 아일랜드 식탁이 침대 크기로 나왔습니다. 자, 성인이 누워도 될 만큼 길이가 상당하고요. 싱크볼, 수전, 조리 공간, 그리고 안쪽은 가스레인지랑 후드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상부장은 화이트톤이고요. 하부장은 연한 그레이톤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쪽 공간도 콘솔 장을 짜시면 활용도가 좋고요. 그럼 제가 팀장님과 크로스해서 바로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이고요. 상당합니다. 다 4m 넘고 4m 넘어요. 이 정도 거실 진짜 만나기 쉽지 않고요. 위에 에어컨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 등기라고 했잖아요. 네. 와, 이런 게 아파트 등기죠. 아파트 잘 만들어놨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죠. 와, 넓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도 통 베란다의 끝이고요. 와. 뒤로 빠져주시면 더 깊이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안쪽 공간도 상당합니다. 자, 그러면 살짝 앞으로 와주시면서 비춰주시면 운송자네? 네, 1등급 대성 보일러 실외기가 있는데 지금 안쪽 공간이 진짜 큰 거예요. 수전은 이쪽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물 빠지는 것도 여기 있어요. 하수도가. 세탁기 건조기를 여기에 올리시면 진짜 소음 걱정은 없겠죠. 이거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열려서 그렇죠. 열고 닫고 하면 진짜 소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탁기 건조기를 안쪽에 넣으면 이 남는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꽃밭. 꽃밭? 아, 또 식물 얘기하시나. 또 말해보세요. 꽃밭 또. 텃밭? 텃밭. 또 우리 엄마 장독대? 장독대? 그리고 여기에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카페. 그렇죠. 아, 감성이 남달라. 들어오세요. 아, 식물. 들어오시면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릴 공간이 이제 남았죠. 안방과 2번 방인데, 자, 2번 방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2번 방이 3.3m, 2.4m 나와요. 그러니까 3번 방, 2번 방, 방 가지고 쌓을 필요 없고요. 바닥은 강마루시고 채광 지금 가려놨는데 채광은 솔직히 말하면 잘 들어온 구조예요. 제가 살짝 열면 채광이 지금 이 벽면에 보이시나요? 아, 여기 어차피 지금 네. 그걸 가려놨는데도 하얘요. 채광이 너무 좋아서. 아,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장 짜시고 침대 채상 다 놓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번 방 보셨고요. 이번엔 안방입니다. 자, 여기가 안방인데 역시 DP로 이렇게 큰 침대를 뒀다는 건 바로 현장의 자신감이죠. 자, 침대, 화장대 아니면 이쪽에 붙박이장 짜시고 침대를 저쪽에 놓으시면 이쪽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들어가고요. 채광 잘 들어오는 구조고 안쪽이 안방 욕실인데 와, 안방 욕실이 상당히 깊이감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1층에 세면대, 양변기, 선반, 거울, 수납장까지 안방 욕실 깔끔하죠? 자, 이렇게 안방까지 보셨고요. 제가 거실로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미추홀구 주안동의 아파트 등기고요. 1호선 주안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넓은 통베란다에 넓은 거실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